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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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길었죠. 길었어? 길었어요? 하나 더 빌어도 돼. 아니 형 케이크 두 개. 아마 다 같은 소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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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됐어 이제. 오케이. 할게. 하나, 둘, 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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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C 맡기기로 했으니까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상위 3위의 생일 축하기로 저희가 특별 V 라이브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둘이 이제 인사 한번 드립시다. 준혁 씨. 둘, 셋. 안녕하세요 한철입니다. 하나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어제 12시부터 계속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그랬죠. 이제 근데 그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하트도 되게 많아요. 네, 보세요. 잘 안 보이나요 혹시? 하트 보이지? 큐트 큐트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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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산 생일 축하해. 관악산보다 윤산. 사람보다도 윤산. 관악산보다도 윤산. 네, 엄청 많이 축하하고 있어요. 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팬분들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네. 좋고 우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네. 아, 저 생일 파티 다 같이 이렇게 파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끊으셨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생일 때는 우리끼리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맞아. 시켜 먹었잖아요. 맞아. 원래 항상 우리끼리 먹었는데 네. 이제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죠. 그렇죠. 숙소에서. 저희가 원래 약간 전통. 맞아요. 그렇죠. 몰 우리 생일 때는 몰래 생일 파티라거나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네. 속아주고 네. 근데 이제 생일자들을 이제 모른 척 해줘야 돼. 맞아요. 대박. 감동. 감경이 장난 아니네요. 바로 전해가 누구였죠? 바로 전이 이제 문규. 뭐했지 우리 그때? 문규. 그때도 우리끼리 시켜 먹었었나? 아 아니네 나였어. 아 맞네 준혁이네. 아, 뭐했지 그때? 형 같이 아니야 형 때는 뭐 안 했던 것 같은데. 같이 그때 우리가 뭐 밥 먹었었나? 몰라 기억이 안 나. 쏘지 않았어? 어? 아! 준혁이 쏜 거 같은데? 아마 밥밖에 안 네. 먹었을 거예요. 네. 저희가 딱 했을 때와 항상 똑같은데 오늘 또 특별하게 산이 생일 첫 찾아 소감 어때요? 아 좋아요. 왜냐면 네. 두 번째부터 분명히 조금씩 줄어들 거기 때문에 웬만해 줄겠죠. 첫 타가 분명히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나중에 때문에 나중에 케이크 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소스로만 먹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지 바빠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생일 때 막 케이크만 해가지고 그쵸 그쵸 V를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럼 이제 볼까? 생일 때마다 V 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일 때마다 V 앱을 키는 건가? 나중에 뭐 혼자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뭐 그 뭐죠 생일 혼자인 주인공 혼자 네 저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혼자 진행할 건데요 제가 혼자 내고 혼자 맞출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네 그런 거 하겠죠? 자꾸 끊긴대요. 어? 왜 끊기지? 아마 와이파이 잡아서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와이파이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막 끊기는 거 마음 아파요. 괜찮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먹죠. 뭐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생일 파티기도 한데요. 먹방도 이제 좀 그렇죠. 컨텐츠로 가져와봤어요. 처음 도전해 보는 거죠 먹방. 네. 일단 좀 네, 생일이니까 원래 네, 나누지 말고 먹읍시다. 네. 밥 먹어서 말하는 스타일 아닌데 우리가 산이가 생일이니까 오늘 산이가 첫 스타트를 끊어야 돼. 네. 그렇죠. 산이 뭐 아 그렇지 내가 한입 떠야지. 그렇지 그렇지. 좀 기다려 봐 다들 그럼. 알겠어. 내가 먹고 싶은 소스 있어. 그런 거 같아요. 미안해. 이제 양쪽 많이 먹어. 이 태연아 옆으로 오라고요? 아 제가 와요. 이게 안 돼서 지금 여기에 책상 그 있어가지고 또 제가 댓글을 읽어줘야 해요 멤버들에게. 프로덕플에 화면이 안 떠와. 근데 너 와 있을 것 같아. 나 오늘 한끼 남냐? 아주 끊게요. 진짜? 사포남이 뭐야? 사포남? 사포남은 제 별명이야. 이거 왜? 피부가 꼬치꼬치해가지고. 아니야. 성격이 꼬치래. 성격이 까칠까칠해가지고 사포남이라고 하시는 거야 팬분들께서.
아 성격이 까칠까칠해요? 나 까칠까칠하잖아. 4,5년 봤는데 처음 듣는 얘기.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네 그러다 혼나. 얼굴 선글라스 선글라스 벗어달라고. 어 무서워. 선글라스 벗겠습니다. 형이 그 선글라스 매력 있는데.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글라스였어. 일단 빨리 먹어봐요. 나 좀 네. 먹자. 네. 드세요. 드셔야 기다리고 있잖아요. 먼저 드신다면서요. 기다려봐봐. 뭐 먹을지 생각. 한 것도 신기하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빠 뭐 별로네요.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그죠. 맞아요. 오빠 하면 나 해보고 싶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밥솥이야? 맛있게 먹어야지. 저희 어 매워. 맞네. 저희 메뉴가요. 잡채 그래? 중국식 잡채. 중국식 잡채. 네. 중국집에서 시킨 고추 잡채와 탕수육과 만두와 보쌈 족발, 피자 치킨. 오케이. 그리고 더 올 거예요. 맞아요. 네, 더 시킨 게 있다고 합니다.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아마. 저희 그